서울 면적의 4분의 1,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산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하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주민들은 망연자실입니다. 수시로 변하며 불길을 몰고 다니는 바람 탓에 복구 작업을 시작하기도 두렵고 그렇다고 마냥 있을 수도 없는 불안하고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성돈 기자가 화재 현장의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지붕이 무너지고 벽은 시커멓게 탔습니다. 철근도 열기에 녹아내렸습니다. 산불이 덮친 두부 공장은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참담하네, 참담해. 지난 4일 울진 산불이 처음 입술고가 부구리 마을입니다. 축사 등 일부는 다행히 산불이 피해갔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하기만 합니다. 바람의 방향이 수시로 변해 지나간 산불이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그때만 해도 여기는 여기 들어 있으면은 어떻게 된 상황이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기만 조금 보이면은 혹시 불러오지 않나 싶어가지고 또 전화를 해보고. 울진 실내 체육관에는 이재민 160여 명이, 마을회관 10여 곳에는 주민 90여 명이 지내고 있습니다. 산불이 다시 올 수 있어 피해 복구는 시작도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틸 뿐입니다. 통장이고 뭐 하나도 못 챙기고 그냥 맨발로 다 나왔어요. 그래. 자꾸 이제는 며칠 뒤 자꾸 눈물이 나고. 원불 꺼지고 지금은 뭐 불이 다 사그라졌다고 보는데 못 가봤어요 아직까지. 거의 뭐 가슴 아프고. 나흘째 이어진 울산 산불의 여파로 중고등학교 세 곳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고 초등학교 한 곳은 임시 휴업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